일단은 육수를 내줘야 합니다. 아, 얘 어느 세월에 똥 빼? 이게 야채 굵기가 중요해. 많이 해보던 요리인가요? 가끔 해봤어요. 한 아, 진짜요? 네, 서너 번 해봤는데 네. 그때마다 뭔가 실패할 확률이 좀 적었던 요리 같아서 이제 그 양념이 있는 요리다 보니까 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 먹는 분들, 우리 버디들을 위해 음흠. 이렇게 가시 버디 이거 먹으면 어떻게 안 되지? 큰일 나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를 크고 작은 가시들을 다 발라주고 있어요. 참치 한 박스 테이크인데요. 네. 저는 지금 참치를 드러내고 있는데 참치 냄새 너무 좋아요. 감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요리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스테이크를 네. 구워 먹으면 너무 좋죠. 사실 최고급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참치로나마 내가 스테이크 비슷하게 만들어서 주면은 좋지 않을까. 분위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야, 재료들이 예쁘게 다 있네요. 저의 치트키는요. 네. 여기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계량도 여기다가 하고 네. 구울 때도 여기에 모양을 내서 구울 거예요. 오. 해보겠습니다. 그 넣었는데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하실 거죠? 넣었는데 아 구우려고 했는데 참치 기름 때문에 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 안 빠지면 도와줘요 예린이 외칠게요. 일단 소리지. 생각을 하면서 하자. 좋아요. 언니 도울 게 있나요? 도울 거 없고 그냥 너네 김치만 꺼내주면 너 언제쯤 완성돼? 저 한 7분? 7분이면 같이 먹을 수 있겠다. 저 신경 쓰지 말고 먹고 있어요. 언니 근데 거기서 어떻게 먹는데? 나 잘 먹고 있어. 왜요? 햄버거도 먹고 싶다. 햄버거? 응.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계란말이의 생명은 불조절. 언제 되나? 약간 아슬아슬하지만 뭐 맛만 괜찮으면 됐지. 언니 우리 뭐 먹지? 아직 보잘것없는 떡국. 애들이 좋아하는 만두. 얘들아. 네? 김치 꺼낼래? 김치 좋아요. 저희 어머님께서 해주신 갓김치를 꺼내보겠습니다. 갓김치 얼마나 꺼내지? 파김치도 있고 배추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어요. 김치 부자네.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배추. 나는 아무거나 너의 마음대로. 짠. 와. 빵만두국 완성. 맛있겠다. 나 고기 구우러 갈 건데 버섯 가지고 나오실 분? 이거? 나 가져갈게. 같이 가. 외롭다. 그렇게 떨 일이야? 너무 안정적이지 못해 나의. 삼겹살부터 구울까 목살부터 구울까? 삼겹살 조금 뭐지? 기름지고 목살이 조금 더 덜 기름지거든. 여러분 저 여름이에요. 아.
지금 1월 춥습니다. 저는 여름이에요. 보통 감독님들 삼겹살 먼저 드세요? 같이 옆에 구우면 될 것 같은데? 반반 해가지고? 같이? 응. 같이라는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굽고 옆에 버섯 조금 굽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또 가져올 게 없나? 안 돼! 들어가자. 근데 손 내주시면 돼. 손이 매워서. 아, 나도 저기 앉아있어. 돼. 밥 때문에. 밥 몇 개 됐어요? 지금 4개 됐고 2개 3분 더 구워야 돼. 구워야 돼? 뭔 소리야 이거는. 왜 이렇게 안 뜨거운 거 같지? 거기? 그러니까 잘 안 좀 팔팔 끓어야 너가 편한데. 버섯을 썰어 왔어요. 야, 너 그거 뚜껑 왜 안 열었어? 양송이? 뭐? 뚜껑 열고 넣으라고요? 그게 포인트지. 물이 생겨야 되는데. 그럼 우리 이거부터 열고 다시 하자. 근데 익을 건 다 익었어. 고기? 응. 이제 나와서 먹었으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추억. 엄마? 나 신비야, 너 옷 필요 없어? 네. 맞아. 충격. 양송이 심을 안 빼고 굽다니. 양송이 국물이 포인트잖아. 심 안 빼고 굽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나머지 것만 빼. 내가 되게 빼고 귀엽겠다. 언제 얼마나 걸려? 저 한 10분, 15분? 나와서 마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마늘 있어요. 언니, 저 햇반 1분만요. 언니, 오케이. 그거 주세요. 그거 제가 갖고 어. 나갈게. 와! 짜리.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김장은 배추, 돼지고기. 아, 일단 양념을 먼저. 만들자. 여기 네. 많아. 다 있어. 거기서 그러면 양념 만들면 되겠다. 네. 자, 저희 드세요. 고춧가루 한 컵. 네, 컵이 없네. 가미로 할게요. 언니, 그럼 내가 손을 이렇게 해줄게. 이따가 해. 너 더러워. 나 손 씻었잖아. 더러워. 가위가위 진 사람 고춧가루 찍어 먹어보게 하자. 그래. 아니면 이에 붙이기. 가위가위 진 사람. 이 사이에 끼기. 아~ 고춧가루 한 컵. 한 컵은 어느 정도? 아니면 여기 1로 할까? 여기 보이는 1? 어. 좋아요. 그치? 1이 어디야? 먹는 게 빠르지 않을까? 1. 근데 야, 양념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 근데 나는 한 여기 정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1과 2분의 1. 300까지 할게요. 2분의 1? 나도 모르던데 한쪽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2분의 1만큼 액젓. 액젓이 엄청 들어가네. 멸치 액젓도 그 사기템이지. 진짜? 멸치 액젓? 치킨 소스? 액젓이 많이 들어가네? 맞아, 굴소스. 그다음에 다진 마늘 4큰술. 4큰술. 그다음에 설탕 3큰술. 어제 내가 이만큼밖에 안 잘라놔서. 2스푼. 있어. 3스푼. 배시렉 2큰술. 2큰술. 3큰술. 어우, 달면 좋죠. 우리 엄마 매실을 듬뿍 넣는다고요. 아, 들어가 봐. 언제 어느 세월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봐. 이거를 그냥 좀 붓는 게 어때? 뜨거워. 조심 언니. 진짜 뜨거울 것 같은데. 어, 너무 많이 넣어. 너가 하고 나한테 줘봐. 하고 뜯고 내가 하고 있을게. 되겠다. 네, 어. 라라라라. 궁금해. 어떤 생김새일까? 아, 비주얼은 조금 별로야. 이거를 잘 섞어주면은 멋진 양념장이 완성.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다. 아, 근데 이번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 근데 그라데이션 대박.
자연 그라데이션. 이거는 궁금해. 어? 괜찮은데? 비주얼 괜찮은데? 응. 김치. 완전 완전. 우와! 김치 사이사이 묻히는 거 알죠? 다들 김장 해보셨죠? 내가 해본 적은 없지만 유튜브로 뭐 많이 봤어. 나 김장하는 거 많이 보거든. 재밌어. 맛있겠다, 근데. 절여져가지고. 저는 옆에서 됐죠? 내 손으로 못 맡아줄게. 나 뭐 도와 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부어주세요. 김치 냄새 나. 하고 싶다.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지고 이렇게 사. 너 하고 싶으면 잠깐 자리 바꿔주고 그래, 이럴 수 있어. 너 하고 힘들면 나한테 말해. 잘하지? 왜 이래? 나 이거 유튜브 때인가? 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겉절이 느낌 겉절이 나는데. 겉절이 잘한다. 겉절이 겉절이 양념 많이 많이 팍팍 묻힐까? 아 여기 배추가 많지 않아서. 맞아. 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약간 게임하는 것 같다. 진짜 퀘스트? 아 또 이제 김장철 아니야? 맞아 그럼. 어렸을 때는 할머니네 가가지고 김장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되게 매워 보인다. 한 번 더 이렇게 싹 묻히는 하고 싶다. 아 근데 나 힘들면 나 토스 할래? 아 나 해보고 싶지. 대기 중이야. 나 해보고 싶으면 나 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너가 이걸 써. 어. 오, 지금 이제 위에 전분 가루를 뿌리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 이게 굽는 데가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일단 최대한 스피드가 생명인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으로 해야죠. 곧 MC린 찬스 찾을 거니까 조금 대기하고 있어주세요. 넵! 10분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이제 곧 넣을 거거든요. 치즈 솔솔. 딱 이것까지 되는데. 뭐냐? 소금이 안 나. 언니 잘한 거 같은데 잠깐만요. 잘했다. 오, 마늘 완전 제대로네. 와, 되게 고급미느라더니. 거냐고. 얘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